이 뭐야? 찹쌀떡 먹네? 응, 완전 맛있다. 어, 맛있겠다. 어. 그러면은 어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냥 죽여. 어? 뭐라고? 죽이라고. 그 정도야? 난 죽으면 죽어, 떡은 못 줘. 아,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였어? 미안하다, 야. 아, 너 때문에 진짜 배고파졌잖아. 나 때문에 배가 배고파? 뭐 때문에? 삼겹살 먹자. 아, 그래, 아유, 삼겹살 진짜. 먹자. 그래, 와, 얼른 먹어. 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어떤 뭐 부위가 많은데 어떤 부위로 드릴까요? 오. 아저씨, 네네. 아무리 동물이지만 이렇게 부위를 나눠놓으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 저는 그냥 통으로 한 마리 주세요. 네? 아, 통으로 돼지 한 마리 다? 불쌍하잖아요. 아, 근데 이걸 어떻게 잘라먹게? 잘라먹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 아니,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통으로 갖다 드릴게요. 예. 그냥 주시면 돼요. 네네네. 아니, 저는 여기가 삼겹살 불판에 굽잖아요. 네네네. 불판을 이만한 거 할 수 있어요? 오, 이 테이블만하게? 이만하게?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예. 저기, 잠깐만요. 무엇으로?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해봤다고? 그냥 해봤어요. 그냥 뭐예요, 이게?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잡아봐, 민혁, 잡아봐.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불판! 예. 불판을 이만한 데다 해주세요. 아, 불판을 이만하게요? 네, 이만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다, 좋다, 좋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리고요, 예. 그 삼겹살 줄 때 예. 불판에 김치 올리잖아요. 네네네. 엄마 손맛 나는 김치로 갖다 주세요. 아, 엄마 손맛 나는 김치를 이만큼이요? 그렇죠. 예, 저 손맛 나는 김치 구하러 어. 아침 드라마 시어머니 전문 배우인 이효춘 씨한테 김치 싸대기 맞고 김치 좀 얻어올게요. 어, 다시 다녀오세요. 와, 대단하셨다. 아, 근데 진짜 날씨 너무 좋아졌다. 그치, 요즘에. 우리 놀러 가자. 아이, 어디 자꾸 가? 한강 가서 오리배도 타고. 아, 오리배 잠수함 돼. 놀이공원 가가지고 디스코 팡팡도 타고. 디스코만 되고 팡팡이 안 되잖아. 제주도 가서 말도 타자. 말이 낙타가 돼. 그냥 싫으면 싫다고 왜 핑계를 대? 꼭 그렇게 피를 봐야 되겠어? 됐어, 나 집에 갈래. 아, 민경아! 음식 나왔습니다. 어, 왜 이래? 어? 어, 알았어, 용서해줄게. 어, 진짜. 민경아, 너 병원 가봐, 이래. 자, 삼겹살 나왔습니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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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자. 와! 우와, 짱이다! 철판! 예. 이거 뭐 구워만 드시면 됩니다, 이거. 예. 야, 신난다, 이거. 이거는? 예. 자, 이 소금장에. 이거 찍어 드세요. 아, 이걸 예. 소금장. 아이씨! 예. 여기 뭐예요? 소금장 이렇게 찍어. 예. Yeah. 예, 농담입니다. 예, 이거 아니죠? 자, 여기 찍어주세요. 야, 이거 뭐야? 어디서 본격적으로? 야, 어쨌든 우리 본격적으로 먹을까? 좋아. 3, 2, 1, 먹자. 김민경. 오빠. 어. 야, 내가 이 자식 만나지 말라 그랬지. 오빠. 너 얼굴에 또 여드름은 뭐야? 어? 일로 와, 오빠 짜줄게. 어, 아파. 뭐가 이렇게 커 이거? 어우, 뭘 짜는 거예요? 어우, 깜짝이야. 야, 찾냐? 아, 친 게 아니고 형님. 이게 진짜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왜 그래? 와봐. 아, 오빠. 어, 아, 오빠 참으라니까. 어휴. 어휴. 아. 형 괜찮으세요? 야, 형님 병원 가야 돼. 병원에 옮겨서. 어, 형 괜찮으세요? 자, 가자. 병원 저쪽. 저쪽이지. 어. 형님 괜찮으세요? 야, 이거 안 돼. 들어. 형님 가시죠. 가자. 가시죠. 괜찮아요.